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네, 오늘 만들 요리는 목살을 가지고 터바인쿡 다들 아시죠? 거기 있는 목살 필라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양파는 깍둑 썰기? 해서 이렇게 썰었지. 양송이는 큰 거는 4등분, 작은 거는 2등분을 해주세요. 파프리카도 양파랑 비슷한 크기로 해서 잘라주세요. 노란색 파프리카도 있으면은 똑같이 잘라주세요. 목살도 다 크기 비슷하게 1인분의 목살은 한 개 정도 하시면 돼요. 저는 목살 두 개를 쓰겠습니다. 기름에 다진 마늘을 볶아주세요. 마늘이 볶아졌으면 그 위 아까 다른 목살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볶아주세요. 목살이 어느 정도 익으면 양파도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양파가 반쯤 투명해졌으면 파프리카랑 버섯을 넣어서 볶아주세요. 그 다음 밥을 넣어주세요. 원하는 만큼만. 그 위에 돈가스 소스랑 굴소스를 넣을 건데 비율은 돈가스 소스하고 굴소스 1:1로 넣어주세요. 똑같은 비율로 해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볶아주셨으면 필라프는 완성이 됐습니다. 계란후라이를 하겠습니다. 반숙으로 해주세요. 접시 위에다가 아까 만들어준 거 잘 이쁘게 담아주세요. 샥샥. 근데 맛있게 생겼다. 네, 이렇게 담아주시고 그 위에 마요네즈 뿌려주시는데 그때 마요네즈 뿌리는 법을 알려드렸죠. 그처럼. 엄마!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네, 일단 이렇게 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반숙 계란 후라이를 딱 올려주시면 됩니다. 완성! 다 만들어봤는데 냄새는 진짜 좋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마요네즈랑 계란 노른자랑 잘 섞어서. 야채는 크게 잘랐는데 좀 작게 자르세요. 뭐가 봐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너무 커. 그리고 소스를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짜진 않는데 밥이 고슬고슬하지만 맛있죠? 네, 오늘 이렇게 서가인쿡 목살 필라프를 만들어봤는데요. 다음에도 쉽고 간단한 재밌는 요리는 신쿡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주에 봐요.